오늘의 큐티.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 그 길로 다윗은 도망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나욗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욗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사무엘과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심으로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역시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예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라마의 나욗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울이 나욗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자 그가 나욗에 도착하기까지 줄곧 예언하였다. 그는 또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종일 밤낮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 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악한 시도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산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품에 속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악한 의도와 마음을 품은 자들이 주변에 있더라도 함께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